코드의 연속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벤토리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실행할 거예요. 같이 볼까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면은 쪼르르름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뭐가 출력됐는지 그거 내용을 좀 볼까요? 제가 IO 인스펙트를 좀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어딘가요? 이 부분 조금 더 올라와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부분이죠. 밑에 두 줄, 그죠? 이두 줄에 의해서 출력된 내용입니다. 그죠? 그게 요만큼이에요. 제가 IO 인스펙터를 넣어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밑에 이제 테스트 네임부터 해서 실제 이 테스트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헬프 펑션을 하나 구성을 해뒀나요? 어디 갔나? 여기 있군요. 헬프 펑션을 해서 product release status라고 하는 헬프 펑션을 만들어 두고 실제 테스트는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IO inspect test name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그래서 테스트 네임은 여기 테스트 네임입니다. 그래서 atom이죠. 그리고 이 p1 팩토리에서 inventory factory complete product 펑션 호출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p1을 받았는데 요거 패턴 매칭으로 받은 겁니다. 그 내용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p1 내용을 보니까 P1, 요게 product입니다. 이 product에 보시면은 이거 지금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관계냐니까 여기는 지금 기술되어 있지가 않은데 아마 여기 좀 기술되어 있을 것 같네. 볼까요? 아, 여기도 없군요. 기술할게요. 여기다 그냥 합시다. 자, product가 있고 product와 여기에 belong to가 있죠. 뭐가 belong? 아이템이 product에 belong to입니다. 그리고 아이템에 belong to 있는 것이 아이템 availability예요. availability입니다. 이렇게 belong to 관계, belong to 관계. 이걸 belong to라고 그럴까? belong to 관계, actor입니다. 그리고 얘도 belong to죠. 그러니까 프로덕트 속에 아이템이 들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이템이 좀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아이템을 넣는 과정도 오래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 과정이 지금 여기서 진행되는 거예요. 일단 컴플릿 프로덕트 요거 있죠? 얘가 아이템을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바인이라고 그럴까요? 컴바인 아이템즈 인투 each 프로덕트. 각 프로덕트에 아이템을 집어넣는 거. 그게 complete product 펑션 이죠 그죠? 해서 뭐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p1이라고 한 요것만 딱 뽑아낸 겁니다. 뽑아낸 거고 전체 앞에 부분은 또 뺐어요. 요 부분 빠졌는데 뭐가 빠졌는지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벤토리 서버를 시작을 하죠. start 링크에서 인벤토리 서버를 시작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 PID를 한번 이 PID는 뭐예요? 이 PID는 테스트 프로세스의 PID죠. 테스트 프로세서 테스트 프로세서의 PID도 확인해 보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엔드포인트 서브스크라이버에서 이 프로세서 테스트 프로세스가 지금 여기에 이 P1.ID에 서브스크라이버 한 겁니다. 요게 토픽이에요. 우리 지난 소켓 공부했었잖아요. 그 소켓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할까요? 넘김에 정리를 하죠. 소켓 부분입니다. 이 파일을 보시면은 이 전체 파일을 보시면은 요런 구성이에요. 아, 또 컴퓨터가 소리가 날씨가 따뜻하니까 계속 컴퓨터 소리가 나는데 잡음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좀 양해 바랍니다. 해서 자 보죠. 엔드포인트 EX 파일부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엔드포인트 EX 파일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프로덕트 소켓 해서 엔드포인트 EX 파일에 프로덕트 소켓 이렇게 모듈 지정해 둔 부분이 있고 그죠? 그리고 소켓 JS 파일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소켷 JS 파일도 또 열어보죠. 소켓 JS 파일에 이것만 딸랑 있습니다. 프로덕트 소켓도 있고 그죠? 그리고 앱 JS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앱 JS 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덕트 소켓 커넥트가 있고 셋업 프로덕트 채널이 있고 그죠? 이렇게 채널을 구성하는 과정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endpoint ex와 socket.js와 app.js 그리고 product socket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세 가지는 뭐예요? 얘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엘릭스예요. 엘릭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부분과 엘릭스 부분이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색깔별로 지금 같이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드포인트의 이런 색깔, 이 색깔로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프로덕트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소켓.js의 여기 이 부분으로 연결되고 그죠? 파일들 간에서 모듈들 간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앱.js에 보시면은 프로덕트 소켓 커넥트라는 부분 있죠? 이것이 프로덕트 소켓 EX 파일의 커넥트에 연결됩니다. 그죠? 그리고 소켓.js의 프로덕트 소켓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앱.js의 프로덕트 소켓 이걸로 연결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프로덕트 채널 얘와 여기에 있는 프로덕트 채널이 서로 세 개가 다 연결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프로덕트라는 부분이죠. 채널 엘릭스요. 엘릭스 파일에 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앱.js의 이 부분과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색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프로덕트 채널에서 조인 이 조인과 앱.js의 프로덕트 채널 조인 돼 있죠. 그죠?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과 엘릭스 파일이 서로 간에 이렇게 땅땅땅땅땅땅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엔드포인트 EX 파일 얘는 그거죠. 엘릭스 얘는 엘릭스 파일입니다. 밑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올게요. 옮길 수가 없다라고 떠는데 그렇군요. 왜 옮길 수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얘를 옮길까요? 네,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세 개가 엘릭스입니다. 엘릭스고 그리고 밑에 두 개가 자바스크립트예요. 그죠? 자바스크립트 파일과 엘릭스 파일들 간에 소켓과 채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관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시라고 하고 저는 또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앱.js 파일, 소켓.js 파일, 엔드포인트 그리고 좀 전에 봤던 프로덕트 채널 있었죠? 채널 EX 파일 여기는 파일들하고 여기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아이오 인스펙트를 많이 넣었어요. 저는 확인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셀프 해서 지금 프로세스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펑션을 호출해서 실행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덕트 채널이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소켓도 있죠? 소켓 프로덕트 소켓 이것도 EX 파일입니다. 그죠? Product Socket EX, Product Channel EX, Endpoint EX 이세 가지가 엘릭스 측에서 피닉스 측에서 엘릭스와 피닉스가 그러니까 서버 측면에서 통신 커뮤니케이션을 제어하는 모듈들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제어하는 모듈들이 Socket.js와 이거 있죠? 그리고 App.js 여기서 얘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제어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얘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얘는 서버. 색깔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 서로 간에 연결되는 방식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련의 내용들을 좀 봤어요. 봤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죠. 인벤토리 테스트, 좀 전에 했던 거, 나머지 좀 닫아놓고, 닫아두고, 자, 인벤토리 테스트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지난 에피소드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프로덕트 릴리즈 스테이터스 해서 헬프 펑션 호출했습니다. 이 헬프 펑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릴리즈 스테이터스를 폴스에서 트루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 이전에 봤던 거 지금 이게 지금 서버를 구동하고 있지 않아서 여기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커밍 순 화면에서 다시 이제 아이템들이 쫙 나열되는 화면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준 게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릴리즈 스테이터스가 폴스에서 다음에 인벤토리 마크 프로덕트 릴리즈를 통해서 이것을 트루로 바꿔주죠. 트루로 바꿔주면서
어떻게 되나? 이게 트루로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웹 페이지상에서 웹 페이지가 좀 동작을 안 하니까 좀 애매하긴 하네요. 동작시킬까요, 그럼? 됐어. 그 나머지는 이렇게 좀 출력된 내용들 있잖아요. 요거 하나하나씩 제가 다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이렇게 IO 인스펙터 넣어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넣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IO 인스펙터를 넣어서 진행되는 과정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있죠. 그리고 뭐 get inventory 같은 경우도 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서브에 get inventory가 있나요? 여기 있네요. get inventory 들어와서도 보시면 IO inspect를 이렇게 넣어두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IO inspect만 넣으면 도대체 어디다 내가 뭘 넣는지 모르니까 가능하면은 제목을 위에다가 이렇게 스트링을 주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출력됐을 때 나중에 출력됐을 때이 부분이 어디서 출력됐는지 여기 이 펑션 서버의 핸들 콜이라고 하는 펑션에서 출력을 됐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랬네. 쭉 출력된 내용이 한참 이어지네요. 이만큼 이어지고 있죠. 이만큼. 그죠? 그런 다음에 인벤토리의 마크 프로덕트 릴리즈라고 하는 부분 펑션. 그죠? 인벤토리 볼까요, 한번? 인벤토리에서 마크 프로덕트 릴리즈 이해잖아요? 여기서 IO 인스펙트 이 부분 돼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있고 셀프 또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자, 여기서 셀프 이게 셀프죠? 이제 PID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프로세스 ID. 그래서 프로세스 ID들이 제각기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니까 그것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본문 책에 있는 본문들을 다 보셨다고 상정을 하고 읽어보셨다고 상정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안 읽어보셨으면 아마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어떤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될 겁니다. 일단 보죠.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소켓이 하는 것. 소켓은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소켓입니다. 그리고 채널은 뭐예요? 채널은 브로드 캐스트 이벤트를 브로드캐스트 할때 쓰이는 게 채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앱JS가 하는 역할은 이벤트를 받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프람 서버죠. 프람 서버고. 그리고 DOM.js 파일이 있어요. DOM.js 파일. 볼까요? DOM.js 파일.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얘는 서버가 받은 이벤트에 따라서 화면 HTML 페이지를 매니퓰레이트 조작하는 역할을 하는 게 DOM.js 파일이에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인벤토리에 보시면은 인벤토리 속에 그러니까 인벤토리가 이 인벤토리잖아요. 인벤토리 속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모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여덟 개의 모듈. 그죠? 이 여덟 개 모듈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서버와 인벤토리, 서버 인벤토리는 서버, 여기 있는 서버를 말하는 겁니다. 서버가 모듈, 인벤토리 모듈의 서버와 인벤토리 모듈의 또 인벤토리가 있죠. 그죠? 두 개의 모듈. 이두 모듈은 로컬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거예요. 스테이트가 세 가지 종류의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부분만 먼저 얘기를 할까요? 세 가지 할까? 세 가지. 세 가지죠.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그죠? 그 스테이트가 세 가지.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예요. 하나를 공유합니다. 그죠? 원 데이터베이스. 이거 제가 어디다 적어놓은 것 같은데? 어디다 적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네. 그럼 다시 적죠. 그래서 자 여기다 적죠. 여기 좀 널찍하게 해서 적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얘가 which is shared by many servers and many clients. 모든 클라이언트가 공유하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의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는 뭐예요? 프로덕트의 스테이트라고 얘기할까요? 프로덕트 앤 인벤토리
state of products, items, item availability, availability,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release 여부, release 여부, 그리고 replication, replicated 여부. replication이 뭔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러한 스테이트, 이 스테이트가 관리되고 있는 것이 첫째, 데이터베이스에 이 정보가 기록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서버, 이치 서버도 관리합니다. 이치 서버는 인벤토리 서버가 있고, 인벤토리 서버, 그리고 레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어요. 레플리케이션 서버. 두 서버에 의해서 이 정보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컬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컬 스테이트. 왜냐니까 모든 고객들은 제각기 자기의 서버 프로세스와 자기의 인벤토리 서버 프로세스와 자기의 레플리케이션 서버 프로세스를 가져요. 그죠? 100만 명이 접속을 했다 그러면은 100만 개의 인벤토리 서버 프로세스와 100만 개의 레플리케이션 서버 프로세스가 구동이 됩니다. 그죠? 이건 어디서 이게 이 정보는 어디에 있나요? 이 정보는 서버에 local state of servers. servers. many servers. 그죠? many servers. 그죠? 이 서버 지금 말씀드린 서버는 컴퓨터 하드웨어 서버가 아니라 여기 인벤토리 서버 모듈 서버 모듈을 말하는 거예요. 모듈 혹은 다른 말로 프로세스를 말하는 겁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의 서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의 스테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프로세스 스테이트를 로컬 스테이트라고 표현해요. 어쨌거나 이거 이런 스테이트는 서버에 지금 기록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스테이트는 뭐예요? 세 번째 스테이트는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브라우저 스테이트. 그죠? 그리고 100만 명 있으면은 자, 예를 듭시다. 만약 100만 명이 접속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일단 하나의 DB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를 유지해야 되고 다음에 100만 개의 서버 프로세스, 인벤토리 서버 프로세스. 인벤토리 서버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100만 개의 1밀리언의 레플리케이션 서버 프로세스가 만들어집니다. 레플리케이션 서버 프로세스.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서버 프로세스가 100만 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명이 접속을 하면은 100만 개의 인벤토리 서버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서 한 사람당 그러니까 each 클라이언트 어떻게 되나요? each 클라이언트 각각의 고객. 고객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말하는 겁니다. 브라우저는 has one inventory server. inventory server processor and one replication server process를 가지는 제각기 100만 명 있으면 100만 명이 각기 다 자기의 서버 프로세스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의 서버 프로세스는 또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서버 프로세스는 다수의 여러 그러니까 원 서버 프로세서는 may have입니다. may have many channel process. channel process. 이렇게 구성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품이 고객이 보는 상품이 두 개를 보고 있다. 지금 우리 예제가 두 개잖아요. 지금 우리 예제 두 개 상품 신발이 두 켤레였죠. 그죠? 그러면은 채널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 서버 프로세서 그리고 원 레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리고 and two 채널 프로세스. 이렇게 가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각각의 그러니까 원 프로덕트 원 프로덕트 has one channel, one channel process를 가지는데 for each client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자,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책에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책에 없는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책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걸 모르면 책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이 이해가 안될 거예요. 간단 명료하죠? 그죠? 간단 명료합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도 제가 하나 적어놓은 게 있어요. 보시면은 두 명의 클라이언트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명이든 두 명이든 뭐 천 명이든 지금 두 명이라고 가정합시다. 두 명은 하나의 앱 프로세서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슈퍼바이저 프로세스도 공유를 하고 그죠?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릭스 어플리케이션이 구동하는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각각은 자기 자신의 인벤토리 서버 프로세스와 그리고 레플리케이션 서버 프로세스를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죠? 요걸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드가 동작하는 내용을 IO 인스펙터 해가지고 프로세스 PID를 봤을 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엘릭스는 프로세서 랭귀지예요. 프로세스로 시작해서 프로세스로 끝나는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인벤토리와 인벤토리 모듈. 인벤토리에 인벤토리 모듈이 들어있어요. 그죠? 우리 봤었잖아요. 인벤토리 보시면은 인벤토리 모듈이 또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인벤토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인벤토리 보면은 스니커즈 23 인벤토리 EX 파일이 있고 그죠? 요 파일이 있죠? 여기 인벤토리 파일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인벤토리 파일도 있습니다. 인벤토리 이 파일. 그죠? 두 개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저는 처음에 이게 같은 파일인 줄 알고 엄청 헷갈렸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서로 다른 파일이에요. 그죠? 얘는 스니커즈 23 인벤토리고 그리고 얘는 또 다른 파일이에요. 그죠? 자, 그점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따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각각 역할 인벤토리에 보시면 이렇게 인벤토리 내에 이렇게 둘레 여섯 여덟 개의 모듈들이 있잖아요. 요 모듈들이 하는 역할을 이런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서버와 인벤토리 모듈 그리고 인벤토리 말하는 겁니다. 인벤토리는 로컬 스테이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컬 스테이트입니다. 그죠? 로컬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Stored in the server, not database. Rather than DB. DB가 아니라 서버 프로세서, 서버 혹은 프로세스에 저장된. Functional programming은 state를 어디에 저장을 하나요? 프로세스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functional programming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functional programming의 기본에 맞춰서 그 state를 저장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 서버 모듈과 그리고 inventory 모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store 모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우리 위에서 말했던 얘두 번째 경우였죠. 두 번째 경우였고, 그다음 1 store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스토어 모듈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브라우저에 관련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1항과 2항. 좀 전에 위에서 말했던 어디 다른 탭에서 제가 적었나요? 찾는 길이에요. 찾는 게. 자, 요겁니다. 해서 자, 1항과 2항과 3항 여기 나와 있죠. 그죠? 1, 2, 3항인데 그중에서 지금 밑에 있는 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complete product라고 하는 것은 아이템을 프로덕트에 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액토 얘기입니다. 우리 액토 공부들 하셨나요? 액토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가 만약에 바로 돼 있구나. 여기서 보시면은 belongs to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액토 여러분 공부하셨죠? 공부하셨을 거라고 보고 말씀드릴게요. 공부 안 하셨으면 이해가 안될 거예요. 자, 보통 프로덕트를 불러들이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아이템은 not loaded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프로덕트를 하나 불러와서 보려면은 아이템은 not loaded 돼 있고 아이템을 불러와서 보더라도 아이템 availability는 not loaded가 된다 말이야. default is not loaded예요. 그죠? 그런데 로드를 시키는 것이 로드 시켜서 프로덕트 속에 이 프로덕트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다 합치는 것. 그죠? 그걸 하는 게 밑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그게 complete product 모듈에 하는 게 그죠? complete product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요 모듈입니다. 이해가 하는 거예요. IO inspector 넣어서 한번 여러분들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별로 바뀌는 과정들을 쭉 보시면 재밌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로드 모듈 리스트요. 얘는 인벤토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처음에 인벤토리 데이터베이스 로드 데이터베이스 예죠. 그죠? 인벤토리 뉴에서 프로덕트를 추가하고 스토어 올 프로덕트예요. 그리고 또 가져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그러니까 이 모듈을 하니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테이트 기억나시죠? 어디 갔나? 이 모듈 역할은 익스트랙트라고 그럴까요? 익스트랙트 데이터 프롬 데이터베이스 투 로컬 스테이트. 그죠? 로컬 스테이트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불러오는 거. 그게 이 모듈 역할입니다. 로컬 스테이트는 우리가 좀 전에 2번이었잖아요. 2번 형태의 2번 형태의 스테이트였고 데이터베이스는 1번이었죠. 그죠? 1번에 1번 항목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2번 항목으로 불러오는 거. 그게 요 데이터베이스 로더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셨나요? 어땠나요? 아, 피닉스 엘릭스 공부를 이전에 좀 안 하셨을 리는 없을 거예요. 지금 제 수업 듣는 사람들은 이 수업 이 강의 듣는 분들은 이전에 엘릭스나 피닉스를 다 다룬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고 그래서 또 컴퓨터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